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간 교회 소식을 전하는 OBC인 뉴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의 제목들로 장식한 11월의 소식 함께 보시죠. 17일 주일 일부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교회별로 과일 바구니와 전도용교를 준비해 감사의 제목과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1일 강릉 지역 횃불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현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선지자 엘리야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유년부에서는 우리 반 작은 소풍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쁜 가을날 선생님들 친구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동부서에서는 하반기 동안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암송하고 퀴즈를 통하여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16일에 기독교 교육과 선교사역의 학생이해라는 주제로 교사대학을 진행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11월 10일 주일에는 초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교회 학교 사역들을 돌아보며 자녀들에 대한 고민과 건의사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24일 주일에는 2020년 준비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학부모의 임원을 선출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더욱 합력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학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죠. 10th Anniversary Worship. OBCP celebrated the 10th year of God's faithfulness and love through praise and worship on November 9th. This time, we focus on looking at the fruits from the seeds that God planted in us through the years. We are reminded that God never leaves us and provides what we need through Pastor Lee's sermon. We also had baby dedication and appointment of new minister and church workers. We praise and give the highest glory to God for His abundant blessing. Christmas preparation. Christmas is coming, so OBCP starts to prepare to celebrate this day. EMGL and the rest of the youth are now practicing for the Christmas carol songs. All adult group is also preparing performance for Christmas. We have also started decorating the church for a wonderful Christmas ambience. Let us remember that Jesus is the reason why we are celebrating this season.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구역별로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올해의 남은 날 동안 더욱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탈리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대형 트리와 신나는 캐롤, 사랑하는 이들과의 선물 준비,
연말 모임으로 분주해지는 12월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셔서 하늘에는 영광을, 땅에는 평화를 주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탄의 의미를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11월 O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